양궁은 국제 스포츠 기관마다 대한민국의 웃음을 안겨주는 효자 종목입니다. 한 단체가 2016년부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양궁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연말 실력을 나누고 양궁을 하면서 비전을 찾아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맹학교 체육관. 사람들이 줄지어 활을 들고 있습니다. 화살을 활에 꽂는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활을 잡는 것부터 화살에 넣는 과정까지 정성스레 도움을 주는 사람들. 시각장애인 참가자들을 돕는 손길이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2016년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인 양궁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궁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장애인 양궁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연회는 그동안 연마한 양궁 실력을 나누는 교류의 장. 국가대표로 이탈리아 양궁 대표팀 감독으로 활약했던 석동은 감독이 지도자로 나섰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처음 시각장애인 양궁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보급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하면서는 이분들이 이 스포츠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스포츠구나. 안대를 끼고 한 발 한 발 온 힘을 집중해 당기는 활 시위. 중심을 잡고 반복했던 습관을 기억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손에서 떠나는 것은 화살만이 아닙니다. 집중력이죠. 집중력이고 이제 마음의 이제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이게 마음의 안정. 딱 숨을 참고 있다가 딱 발사하고 나면 속이 시원한 느낌. 3년째 교실을 운영하며 이제는 꾸준히 양궁을 즐기는 시각장애인들도 하나 둘 늘어가는 상황. 지도자들은 이들을 지도하는 가운데 어느새 비전을 키워나가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끝까지 하는 그 학생들 보면 자기 목표의식이 생기고 또 도전의식이 생기고 또 앞으로 우리 시각장애인 양궁대회가 잘 발전이 되면 세계선수권 대회에도 나갈 생각이 있고 양궁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새로운 비전을 찾아나가는 장애인들. 활시위를 떠나 관역을 향하는 활처럼 보이지 않는 눈 너머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